의정부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곧 경기도민이시죠?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 한번 써봤더니 리뷰가 좀 어떻습니까? 주변에 권장할 만하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아니 전세계 대한민국 동포들에게도 이재명 쓰니까 좋더라, 이재명 앞으로 많이 써달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못 지킬 약속하지 말자. 언제나 우리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귀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실적을 인정해서 여기까지, 실력을 인정해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죠? 뭐 제가 잘생기긴 했습니까? 무슨 뭐 세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특별히 가진 게 없는데 잘생겼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을 듣고 난 건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치는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때 경쟁을 하더라도 이 경쟁이 끝나면 대통령이 한편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편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의 대통령, 화해의 대통령,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제가 의정부 생각하면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 안병용 시장이 저한테 맨날 전화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제가 마음이 맺혀 있는 것이 우리 반환공여지 개발을 반환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북부지역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셨죠? 사실 의정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동두천 이런데 무슨 죄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호천, 연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다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니까 이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명의 신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반환지 공여, 반환 공여지 사실 개발 문제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억강부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더 많이 희생치르고 더 많이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은 정부 돈 들여가지고 공원 만들어주는데 왜 경기 북부의 반환공여지는 네가 사서 해라 그러냐. 그것도 엄청 비싼 가격에.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별한 인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보상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맞죠? 제가 국가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정부에도 사실 계곡 많죠. 여기 아마 이 중에도 계곡에서 뭐 적당히 영어하시던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 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로 아무도 못한 일, 불법인 일고 은혜 알면서 그냥 방치했는데 지금은 그 계곡에 영업하시던 그분들 자진 철거 97% 하고 이재명이 대책을 세워줘서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재판 선처해 주세요. 배군 계곡의 상인들 현수막 보여주고 노력해 줬잖아요, 그죠? 대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모두가 만들고 하는 결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서 여러분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동두천에 가면 신천이라고 하면 있던데 거기가 무슨 캠프가 있어요. 별로 쓰지도 않은 헬기장으로 쓴다든가. 거기에 하천을 파내야 되는데 파낼 수가 없어요. 미군 공여지가 미군이 관할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특별히 부탁드려가지고 국방부, 환경부 전부 다 한꺼번에 회의 좀 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한 1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냥 일부 부분적으로 반환받아가지고 하천 공사에서 이제 수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평하게 살아야죠. 어려우면 더 지원하고 공장 없으면 공장도 좀 배치하고 재정도 북쪽이 어려운 북쪽이 더 지원하고 SOC 건설도 북쪽이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남쪽이 2000만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은 60% 북쪽은 40% SOC 투자하는 거 이재명이 반대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제가 퇴임 당시에 북부 SOC 60% 남쪽 40% 이런 데도 아무도 불만 없고 잘했다 그래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합리적인 거 다 수용해요. 전국 균형 발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공공기관 지방으로 옮기자. 물론 불편한 당사자는 억울해하겠지만 경기도 수원에 있던 대부분의 공공기관 북동부로 다 옮겼지만 별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에요. 황무지에서 세계 10강의 경제 대국을 만든 거 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코로나 방역 희생자가 가장 적고 감염자 가장 적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함은 정부도 잘했지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위기도 이겨내고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위기 이것도 뭐 어렵겠습니까?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 의정부 시민의 위대함을 믿고 우리 손잡고 함께 나서 희망 있는 기회 넘치는 행복한 미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위대한 성공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는 전부 다 전임 시장들이 다 감방 갔어요. 돈 받아먹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재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지만 박근혜가 이재명 털어라 잡아넣어라 특별 지시했다는 얘기 여러분 녹취록이 나오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뭐 거기다 돈을 줬냐 유착을 했냐고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살아남았겠습니까? 진짜 공통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적반하장 예?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그죠? 얼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때 두껍지는 않더라고 색깔이라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아저씨